아우 이번에 진동. 자, 0614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정답을 외쳐주세요. 자, 모두 다 지금 경호 씨를 뭔가 지금 엄청난 스포를 해주셨어요. 맞아요. 자, 걸어봐요. 자, 지금 비밀번호라고 하셨는데 뭔가 지금 엄청난 스포를 해주셨어요. 맞아요. 자, 걸어봐요. 자, 지금 비밀번호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비밀번호일까요? 몰라? 아니, 신기 있는 거 알아. 알아가지. 잠깐만요. 첫사랑 알아요? 의정의 생. 정답입니다. 우와! 의정의 생. 정답입니다. 우와! 남편은 모르고! 와! 어떻게 된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아니 저는 사실 음력생을 좋아해서 잘한다! 잘 뛰어난다! 음력만 알고 있구나. 네. 양력은 음력은 보통 한 달 정도 이후에 그쵸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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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력으로 치고 음력세요? 예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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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. 네. 자 우리 지금 위현준 씨가 맞춰주셨는데 의정이 생일입니다. 0613. 자 최악이야. 많이 놀라셨어요. 네. 저는 대본도 형사처럼 꼼꼼히 갔습니다. 지금 모든 걸 파헤치고 있어요.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. 네. 임재미 씨는 엘리트 경찰이자 또 지창욱 씨랑 결혼한 사이죠. 네. 그리고 또 위현준 씨의 첫사랑입니다. 네. 예. 요 세 사람이 또 마주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생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렇게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좀 의미부여를 하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억을 못하면 못한다고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. 그만큼 이제 그 생일을 기억하는 자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.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. 네. 왜냐면 아직 우리가 최악의 악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지만 내일 에피소드 3개가 공개되고 나면 아 임생 씨가 한 말이 이런 말이구나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청욱 씨도 음력은 세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아 요즘에는 보통 카카오톡에 이제 생일 다 떠요. 맞아요. 네, 근데 옛날처럼 달력에 적어놓지 않아도 네. 근데 카카오톡에 음력이 뜹니까? 예, 자 다음 뷰티면 또 왔다고 합니다. 만나볼까요? 비밀번호일까요? 몰라? 아니, 신기 있나? 알아, 알아가지. 잠깐만요, 첫사랑 알아요? 의정의 생. 정답입니다. 우와!